고집이 장난 아니네. 신랑. 욱하는 성질을 듣고. 언니, 이동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동수라는 게 되게 광범위해서 집인지 직장인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언니, 집은 이동 안 했어? 이동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직 안 했어? 네,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 그게 공과가 안 나와가지고 신청을 언니, 좀. 올해 이동, 집도 이동 있고, 언니가 가만히 놀 팔자는 아니거든. 네, 제가 계속 애들 크고 나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장사를 제 거를 2년 하다가 작년 1년 쉬고 좀 있어 쉬는 거예요. 막 병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놀팔자가 아니거든. 파트타임으로 알려 지금 되고 있어요. 본인이 움직여줘야 돼. 본인은 놀면 몸이 아파. 막, 그리고 본인은 돈 떨어지면 죽어. 아, 제 스스로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본인은 본인 승질을 탈탈탈탈 볶는 사람이야. 돈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본인, 어? 본인, 우리 같은 끼가 있다는 거못 들어보셨어? 선생님, 그게 촉이나 눈치나 느낌이나 이런 게 정확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둔한 거구나? 둔한가 봐요. 네. 오히려 주변에서 언니들이 더, 근데 네. 본인은 가끔씩 발동 걸리는 건 있어. 가끔씩 발동 걸리는 게 있고, 가끔씩 꿈꾸는 거는 발동 걸리는 건 있어.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나? 갑자기 꿈을 이렇게 자주 꾸는 사람에 비해서 많은 횟수는 아닌데, 1년에 한 대여섯 번 꾸나? 아무튼, 일주일 전에 남의 집 가문을 그렇게 많이 따놓고 다니더라고요, 꿈에서. 꿈에서? 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어? 네. 올해 본인이 운이 들어와 있거든. 올해 대운이 들어와 있거든. 뭐를 시작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본인이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는지는 몰라도 좀 있으면 네. 내가 뭐를 해볼까? 뭘 식당을 해볼까? 커피숍을 해볼까? 뭐를 한다는 소리 나와. 본인이 움직인다는 소리 나온다고. 솔직히 진심은 하고는 싶어요.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한참 그럴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았었는데 이게 이제 포장 배달집이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지금도 늦게까지 체력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2년 자, 하고는. 본인은 힘든 일을 못해. 응? 식당 말고 힘든 일은 못하고 그냥 뭐랄까 술 장사도 안 돼. 본인은 그냥 커피숍 조그맣게 그냥 소소하게 본인 할 사부작 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몸에 무리가 안 가. 본인은 힘든 일 못해. 좀 체력이 약하긴 한것 같아요. 네. 많이 약하지. 조금이 아니지. 많이 약하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든 일도 해봤고, 식당 일도 해봤고,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남들은 버틸 수 있는데, 저는 많이 힘든 걸 느끼니까 힘든 거는 못 하겠고, 한번 또제 장사를 하고는 싶은데, 솔직히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쩐이 안 따라주죠? 네. 내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본인 들어온 삼재예요. 내년에 들어온 삼재예요. 복수삼재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장사도 해놓은 거는 좋은데 네. 몸 조심하셔야 돼. 몸이 아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금전은 딸대 몸이 아플 수가 있다 그래 내년에. 아, 내년에요. 예. 하시려면 오래 하셔야 되는데, 네. 여건이 안 돼, 본인은. 사실은. 근데 이동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수는 있는데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거는. 네. 우리가 이 점을 볼 때도, 나라, 이렇게 경기도 무시는 못 해요. 내가 운이 좋아도, 네. 이제 나라가 시기고 어려우면, 그게 이제 내가 운이 들어와도 많이 될 거, 조금밖에 안 됐어. 조금밖에 안 됐어 밖에 없어요. 근데, 언니가, 올해 차리려면 올해 차려야 돼. 내년에는 힘들어져.
그러면 내년에 못 차리면 내년 내훈 내년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돼. 3년을. 아, 삼재 동안에는요. 네. 그렇죠. 근데 언니는 참 내가 애무모호한데 내가 좀 보이는 게참 쉽는 일 못하고 어? 참 내가 뭐를 하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줘. 그냥 신랑이 벌어라도 주는 돈 그냥 따박따박 그리고 잠깐 알바밖에 못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이 아저씨하고는 궁합은 맞는데 어떻게 승질 어떻게 하고 산대 그냥 그러니 하고 사는겨? 네. 그냥 이 아저씨 승질이 급한 분이요. 때로는 급해요. 네, 급해요. 급한 분이요. 하고 또 한마디로 성질이 지랄맞다가 하잖아요. 어른들 말씀이. 계속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때로는 술을 안 하니까 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지비해. 네? 지비하다고. 가정적인데 너무 지비하다고 이렇게. 집요. 근데 네. 이분이 네. 올해 47, 성주가 들어와 있어요. 너태까지 되는 일이 별로 그다지 되는 일이 없었거든. 네. 응? 근데 올해부터는 괜찮아. 괜찮겠다. 엄마는 그래요. 크게 뭐 문제 될건 없어. 올해부터 엄마도 크게 뭐 궁금한 거는 없잖아. 올해 내가 뭐를 이동을 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이 아저씨가 뭐를 좀 저기도 괜찮은가? 그것 때문에 좀 보러 왔거든. 근데 이 아저씨는 올해부터 슬슬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 이 아저씨가 대운이 들어왔거든. 성주 대운이 들어와 있거든. 네. 성준 대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일곱 성주잖아요. 일곱 성주가 들어와서 근데 이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이러는 사람이야. 또 어때 때로는 착한데 근데 그렇게 확 그러니까 성격이 막 이렇게 활발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 좀 많이 가려서 살이죠. 가려 사귀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예민한 편이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년 있다가 장사를 하고 싶어요. 저랑 짱깨집을 예전에 그쪽에서 이제 막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어차피 일을 할 거면 그 중국집 그쪽이 괜찮다 하면서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저랑 해도 괜찮을까요? 왜냐면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엄마가 홀쇼핑을 보고 카운터를 보고 이분이 뭐 요리를 잘 하셔? 잘해요. 그 주방으로 들어가로 주방 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오래 하셔도 돼. 근데 오래 금전이 안 따라준다며. 그러니까 쉽게 얘기면 내가 봤을 때는 이분 내년 아니면 내 후년에 사고 치겠네. 가게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는 내년부터 삼재가 들어와서 3년 동안은 명예를 네. 아저씨 앞으로 하면 되지. 그건 상관없지. 아, 그럼 상관없어요. 명예를 네. 가게 개혁서 명예를 아저씨 앞으로 하면 상관은 없지. 언니가 삼자라도 상관은 없지. 제가 그몇년 전에 장사할 때 그때도 약간 좀 약간 의심? 처증? 이런 거 가지고 승질부린 적이 몇번 있었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손님이 뭐 가지러 왔는데 막좀 친한 척하면 막 그런 꼴을 못 보고 승질부리고 막 같이 자 너무 마누라를 좋아해서 그래.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으증병도 있고, 그거는 내력이야. 이 사람 집 내력이요? 이집 장치 집안 내력이야. 우리 때 할아버지부터 내력이야. 관심을 안 주는 것척 하면서도 은근히 관심해. 내력이야, 그건. 이분은, 11월 14일생이잖아요. 그죠? 네. 엄마는 조상을 안 실려 댕겨. 근데 이분은 조상을 실려 댕겨요. 그건 무슨 조상. 조상이 이분이 몸에 실려 댕기신다고. 가끔씩 실렸다가 빠졌다가 실렸다 빠졌다 한다고. 이집 할아버지가. 이집 웃대 삼대부리 할아버지가 이 손재주가 상당히 좋아. 손재주가. 그래서 이분도 손재주가 좋은 거야. 맞아요.
잘 만져요. 네. 이분 손재주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분도 내력이에요. 손재주가 좋아요. 근데 엄마네 뭐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하신다 소리 나와. 하셔. 괜찮아. 아저씨 명의로 하셔. 선생님, 네. 아까 이동수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좀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그게 이동수지. 가셔도 돼요. 네,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가셔도 돼요. 네. 뭐 걱정이야? 아니, 이동이 확실히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집이 너무 좀 답답해가지고요. 이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이 집 들어와서 네. 지대로 풀린 게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동수가 있다. 어차피 언니가 마음이 좀 떴거든. 네, 떴어요.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동하셔도 돼요. 언니가 이동을 하면 더 좋은 집을 방향을 잘 보고 이동을 하세요. 그러면 더 잘 풀리실 거야. 이 집에 들어와서 지대로 풀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지. 네, 더 자주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이 3월달 정도에 방을 얻어서 나가 있거든요. 저랑 싸워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제가 회사 찾아가고 이제 했는데 그 뒤로는 자꾸 해봐야 그 사람도 귀찮고 할 것 같아서 이번 달엔 제가 안 가고 있어요. 냅둬. 내비도 스스로 지가 알아서 들어오게 해. 들어와. 들어와요? 이 사람 자존심은 강해. 이 사람은 남자 자존심 완전히 말은 안 해도 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3년 전에 교통사고 크게 당해서 되는 일이 없거든. 심을 박았는데 그 심을 빼야 돼요. 이게 이제 3년 안에 빼야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 그 3년이거든요. 9월에 지금 저랑 싸워가지고 나가신다. 아이고. 저는 그것도 좀 이제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죠. 아무래도 실명이라. 언니가 한번 굽혀. 한 번 더 굽혀요? 들어오라 그래. 그럼 들어와. 자존심이 강하거든. 벽불도 잘난 것도 없으면 다 자존심 강하거든. 그죠? 전 사람 보고 선택했거든요. 어쩔 때는 때로는 내가 더 언니가 얼리고 빰지고 다독거려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외로운 사람이에요. 정이 그립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적으로 엄마의 집 본인의 집에 집착을 떠는 것도 그것도 있어. 부모님이 좀, 어렸을 때 이혼했거든요. 부모 형제 덕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언니가 다독거리시라고.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가 어쨌든 쌀쌈맞거든. 냉정하거든. 본인은 몰라. 네, 전 잘 몰라요, 선생님. 저는, 본인은 몰라. 저는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좀 웬만하면 웃는 상을 하려고 이미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좀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먹지. 제가 자기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독거려. 다독거리고 좀 해줘. 쉽게 얘기하면 언니는 턱가랑이에서 언니는 언니밖에 나밖에 몰라. 본인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 딴 사람들 이 신랑은 항상 그게 불만이야. 자기를 감싸주고 다독거려주는 그거를 하고 싶어. 원하는 거야. 그걸 좀 해줘. 몰라, 선생님. 그치? 이분은 다독거리고, 항상 외로운 사람이라, 신랑, 와이프가 다독거려주고, 감싸주고, 그걸 원하는 거야. 근데 언니가 그거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걸 한 거지, 말하자. 자기 화나했을 때, 삐졌을 때 달래달라고 했었어요. 그거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해줘. 요번에 아주 큰맘 먹었구만. 신랑이 큰맘 먹고 나갔구만. 자존심 상하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욱하는 승질이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언니가 못 맞춰서 그래. 그때 약간 의처증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라고.
우철씨, 그게 우때 할아버지들이 그게 있어서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더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언니가 잘해줘. 다독거려주고, 이뻐, 이뻐 해주고, 자고, 이렇게 다독거려줘. 점점 더 심해진다. 그렇게 안 해주면. 이거 해주라고. 제가 지금 집에 있으니까 더 아프고 무기력해서 병 걸릴 것 같아요. 파트타임을 하는데 알바를 식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취급하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그 고기도 가끔씩 주잖아요. 그럼 그걸 주면 그 사장이 너한테 딴 마음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 그치. 사람을 의심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 걸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받아보냐. 이 아저씨 눈에는 언니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런 거야. 근데 누가 남자들이 옆에서 저갈까봐 겁이 나. 때로는 자기가 혼자 되는 게 외로운 게 싫은 거야. 근데 이제 마찰 싸우다 보면 막 우락부락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마찰이 있어서 저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니가 좀 다독거려줘야 돼. 언니가 잘해주는데 그게 한 가지 부족해. 남자애한테 해주는 게좀 그게 한 가지 부족해. 이 남자는 그거를 원하는 건데. 애교하고는 별개로 다독거려주고, 네. 감싸줘야 돼. 지금 뭐 이혼 제가 이혼 얘기를 했어요. 또 경솔하게 아 이렇게 안 들어올 거면 서류 정리하자고 상처 더 받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상처 더 받았어. 그래서 지금 막 찾아가서 잘 풀어. 찾아가서 풀어. 언니가 한번 굽히고 들어가서 풀고 다독거리고 뛰고 들어와. 그럼 따라 들어와. 4월 달에 한달 동안은 매주 갔었거든요. 안 만나주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언니 같으면 저거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상처 많이 받았지. 아, 이게 남자가 있구나. 단박 생각 들지. 안 들겠어?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입장에서는. 오해를 푸세요, 가서. 가서 딛고 들어오세요. 오해를 풀고 당신이 안 들어오면 나와서 잔다. 여기서 산다.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다독거리고 듣고 들어오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처음보다는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화가 좀 풀리고, 풀리죠? 네. 제가 가면 만나주고 할까요? 신랑 때문에 저가셨구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올해 제가 일을 하는데 괜찮은지, 뭐 장사, 앞으로 재장사를 하면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고, 경기들이 막 너무 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좋으니까. 네네. 근데 언니가 올해까지 하기는 좀 벅차.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이 아빠가 내년에 저갈 거야. 근데 언니는 이 사람 이분을 놓치면 언니 힘들어. 경제적이고 모든 걸. 그러니까 꽉 잡으셔. 다독거려서 데리고 들어와. 알았죠? 네, 명심할게요.